와, 이 애들 진짜 미쳤네요. 망연자실한 그 표정이거든요. 혐연? 요런 뭐 포즈들도 자연스럽게. 뺨이나 요런 부분들이 조금 홀쭉해진 느낌. 와, 전매기는 포즈 아니네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죽을. 오. 상추들 상하이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피규어를 해볼 것인가? 이상훈 하면 마블 피규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타투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타노스 배틀 데미지 버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뽕이 좀 빠졌습니다. 마블 뽕이 빠진 게 아니고 타노스 뽕이 빠졌어요. 네, 언제적 타노스입니까 지금? 엔드게임 나온 지도 지금 2년 반 됐잖아요. 이미 지금 샹치가 개봉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이제서야 제 손에 도착을 했고 40만 원 중후반대? 48만 원대에 예약을 받은 것 같고요. 요거와 쌍둥이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엔드게임의 일반 버전이랑 박스를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왜 보여드리냐면 얘는 지금 반값도 안 되거든요. 이게 봉으로 좀 구하시려면 20만 원 초반대에도 구하실 수 있는 친구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타노스가 없다 하시면 이거 무조건 겟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가성비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따가 실물도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스의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같은 느낌인데 얘는 옆을 보고 있고 얘는 정면으로 인상을 쓰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나는 필연적인 존재, 나는 피할 수 없는 존재하면서 약간의 그런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는 좀 약간의 온화한 존재였다면 여기는 진짜 완전 매드 타이탄 그런 느낌이잖아요. 요거는 원래 현재의 타노스 돌아가시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타노스. 이때부터 이게 마블의 멀티버스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박스 크기가 이렇게 봤을 때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살짝 더 두꺼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는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옆에는 이렇게 그렇죠? 양쪽이 뚫려있는 엔드게임의 시그니처 박스 디자인하고 있고요. 뭔가 우주를 표현하는 듯한 느낌. 뽕 빠진 거 티나? 신나게 하자, 상훈아, 신나게. 안쪽을 열어 보여드리면 많이 꺼멓꺼멓한 게 묻은 느낌이 좀 보이고 안쪽에 속지는 금색으로 생겼습니다. 얘는 속지가 뭐였지? 보라돌이니까 보라색이었나? 보라돌이, 네, 보라색이었네요. 뭐 어떤 거든 피규어는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짜짜짜 짜라잔. 찢었어. 손이 왜 그러지? 진짜. 미쳐버리겠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죠, 이제는? 막 일부러 찢는 것 같지?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 같고. 곧 이제 500회인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위층 박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위에는 타노스의 칼, 깨진 칼이 보여지고 있고 손이 6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을 잡을 수 있는 손 1쌍, 그리고 웅크리고 있는 손 또 1쌍, 자연스럽게 펼친 손 1쌍, 그리고 손을 주먹을 쥔 손 1쌍에서 손은 총 4쌍, 8개가 들어있네요. 뽕이 많이 빠졌다, 상훈아. 던져 차라리 왜? 자석이네, 여기는. 센스 있게 역시나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탁! 올려다 붙는 느낌. 이런 거는 너무나 좋죠. 지금 뜯으면서 드는 생각은 얘 왜 이렇게 내 체형이지, 체형이? 배뚱뚱이 느낌에 상체 좀 두꺼운 느낌에 체형이 되게 나랑 비슷한 것 같아. 일반 버전에 비해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때 싸웠을 때 그런 느낌처럼 상처가 많은 갑옷이에요. 뒷모습도 꽤나 많이 힘들었던 타노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깨지는지 한번 봤거든요. 스칼렛 위치 누님이 다 조지더만. 그래가지고 여기를 막 다 해갖고 누나 좋아해요 그 표정할 때 그거. 그때 이게 막 굉장히 많이 손상을 입었던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 영화 고증대로 오른쪽 갑옷 어깨 파츠는 갖고 있는데 왼쪽은 잃어버린 그런 느낌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멍이 든 모습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팔이 조금 그래도 상처가 좀 없는 느낌. 보이는 쪽만 좀 해놓은 느낌이 있고요. 가장 감명 깊은 건 타노스의 새 헤드가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일반 버전에서 봤을 때 멍 때리는 표정 하나랑 인상 쓴 표정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망연자실한 표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 외에는 인상 쓴 표정이지만 인상 쓴 표정이지만 데미지가 있는 느낌들을 또 줬어요. 실제로 인상을 안 쓰고 있는 얼굴이랑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약간 색깔이 좀 다른 느낌인데 보시면 완벽하게 복사 붙여넣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약간의 그런 매트한 재질이라면 땀을 좀 흘려서 기름진 느낌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감동받은 부분은 이 헤드입니다. 와, 이 헤드 진짜 미쳤네요. 입을 살짝 벌리면서 망연자실한 그 표정이거든요. 프로토타입을 보면서 이 표정, 이 헤드를 봤을 때는
이거 마지막에 아이언맨이 이제 딱 핑거스냅 하고 최후의 표정이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거 어디 표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행선으로 모두 다 파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캡틴 마블이 나타나서 자신의 이제 큰 함선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세가 역전될 때 그때 표정이더라고요. 와, 이거 여러분 표정 진짜 예술입니다. 이 헤드는 만점 이상 주고 싶은,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고 싶은 그런 헤드입니다. 연민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헤드고요. 헬멧도 일반 헬멧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헬멧 느낌은 같은데 데미지를 조금 더 넣은 느낌이에요. 왼쪽 앞에 투구에 이렇게 조금 더 깨진 느낌이 준 거. 네, 여기 이제 땜풍도 조금 있는 느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미지 헬멧은 이 인상 쓴 거에 또 더 잘 어울리겠죠? 이렇게 또 보면 데미지 투구를 쓴 모습입니다. 팔이 원래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댕강 잘려나간 느낌. 원래 오리지널 칼이랑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가 더 잘려나간 느낌이 있습니다. 데미지가 특별히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칼인데 약간 핑크색 잉크 정도는 묻혀놔서 싸움의 흔적이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든 친구는 바로 나노 건틀렛이에요. 장갑 아랫부분은 고정을 시켜놓고 두 개만 바꿔서 관절이 움직여지는 전지가동손으로 나노 건틀렛을 하나 해놨고 그리고 핑거스냅을 하는 느낌으로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요 나노 건틀렛에는 인피니티 스톤이 다 빠진 느낌이에요. 오른손을 빼주고 얘를 꽂을 수가 있는 거죠. 요런 뭐 포즈들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전지가동손으로도 중지와 엄지를 맞닿게 할 수가 없거든요. 고정 파츠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아, 이것도 되네. 표정도 있네. 딱 치고 하고 이렇게 딱 보는 느낌. 요거도 라이트 들어오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라이트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래쪽을 보셨을 때 이렇게 홈이 두 개 파인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과감하게 뜯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전지 투입구에다가 건전지 넣으시고 라이트를 키면 와, 불이 꽤나 밝은 느낌입니다. 여기에 원래 나노 건틀렛 껴주면 불이 당연히 안 들어오겠고요. 전지가동선에 나노 건틀렛을 껴주면 불이 들어와 있는 느낌. 끄면 이런 느낌. 켜면 이런 느낌. 요거 일반 버전이랑 한번 비교 한번 해서 보여드릴까요? 확실히 찬란한 황금색에서 데미지를 입은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상체 쪽에 이 갑옷 위쪽이 많이 상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헐크 나오잖아요. 헐크는 비슷한 사이즈인데 멀쩡한 거. 일반 버전을 또 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 요거는 아이언맨 마크 85에 들어있던 고팔이랑 비교를 하면 요런 디테일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엔드게임 버전 로켓에 들었던, 사실 호크아이가 들고 다녔던 그 느낌의 나노 건틀렛일 것 같아요. 아이언맨 사이즈긴 합니다. 아이언맨 크기 팔이랑도 비교했을 때는 요런 디테일은 있습니다. 나노 건틀렛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식으로 약간 소품처럼 또 모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반 버전과 배틀 데미지 버전의 가장 또 큰 차이라고 하면 디오라마 베이스입니다. 돌바닥이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크고요. 앉을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그 장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뭔가 앉기는 좀 애매하네요. 뒤로 돌아왔을 때 여기 좀 앉을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우와, 이 구멍이 쉽지 않은데요? 뭐야? 야, 이거 좀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서 한쪽 무릎을 조금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 약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디오라마 베이스 되겠습니다. 일반 판에 들어있던 베이스는 그냥 요거였어요. 훨씬 더 전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노스다 이런 마크는 따로 들어있지 않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언맨이 핑거스냅 해줄 때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언맨 마크 85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에 특별하게 헤드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 친구가 인도 스타크 되겠습니다. 헤드 이슈가 좀 있어서 바꿔서 나오게 됐어요. 좀 덜 닮은 것 같다, 인도에서 온 것 같다라고 했던 그 헤드를 제가 또 공수를 해봤습니다. 세련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진짜 토니의 어플 쓴 버전? 안 닮진 않았는데 굉장히 미화된 느낌은 사실 좀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날렵하고 좀 갸름해진 느낌 있어요. 헤드 위쪽에 보시면은 컬도 많이 좀 다릅니다. 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홀쭉해진 느낌, 깎은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해요. 이런 느낌으로 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타노스도
일반판, 배틀 데미지판 두 개 중에 하나만 가셔도 되고 아이언맨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도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두 개를 사셔서 두 개 다 이제 한번 손맛을 보시고 하나를 뭐 중고로 판매하시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노스 핫토이에서 나온 네 채를 모두 한번 이렇게 한번 꺼내볼게요. 다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와, 얘들이 6분의 1 크기지만 다 등치가 진짜 엄청 커가지고. 가오갤 버전의 타노스, 그리고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엔드게임 배틀 데미지 버전까지 이렇게 4개를 한번 펼쳐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원픽 타노스는 누구일까요? 저는 네 채를 딱 놓고 보니까 그래도 참 그래, 신랑 좋아요. 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헤드 하나면은 진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타노스 같은 빌런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아쉬운 마음도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샹치 이후로 이터널스와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모두를 아우르는 최종 빌런이 등장할지도 또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